대표님 안 나오셨나요? 아 여기 나오셔요? 예. 예. 아 죄송합니다. 우리 아 이름이 바뀌었구나. 자기소개 직접 한번 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세요. 울산에서 올라온 이화영입니다. 지금 인권 국가인권위원회가 낙태뿐만 아니라 동성애뿐만 아니라 북한 인권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화영이가 올라왔습니다! 올해가 110년이 되는 세계 여성의 날에 맞추어 영국의 대북인권단체인 코리아 미래 전략에서는 새로운 성노예 보고서를 출간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단기간이 아니라 오래 기간 동안 작성되었으며 특히 중국에 현재도 살고 있는 피해자들인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을 직접 인터뷰를 했고 한국 내에 있는 생존자들과 함께 했습니다. 또한 최초로 중국 시민들과 중국 내에서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 피해자들 구출하는 아직 세상 밖에 공개가 되지 않는 구출 단체들과 함께 직접 중국 내 피해자들을 인터뷰한 최초의 보고서이며 이 보고서를 읽는 모든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북한을 떠난 여성들과 소녀들이 성인신매매에 대해서, 두 번째는 중국에서 성노예로 살아가는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 그리고 길거리 성매매, 사이버 성매매, 강제 결혼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성매매되는 북한 여성들의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1억 달러를 넘어서고 있다는 충격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매춘업으로 시간당 벌어들일 돈이 한 명당 중국 돈 30원, 즉 4달러이며 임신매매는 중국 돈 1,000원에서 5만원, 146달러에서 1,773달러라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성매매는 전 세계 시청자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에 들어오는 수익이 놀랍다고 합니다. 특히 12살에서 29살 사이의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매춘업으로 팔려가는데 이들은 중국으로 유괴되어서 간다고 합니다. 또한 15살에서 21살 사이 여성들과 소녀들이 성매매 업소들로 강제로 팔려가고 있으며 여기에 습관적인 성매매의 직접적인 성피해, 강간, 성노예 노출이 되어 있음을 정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0세도 안 된 소녀가 온라인에 노출되어 팔려가고 있으며 더 자세히 밝히고 싶은데 도저히 제가 제 입으로 꺼낼 수 없어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북한 여성들과 소녀들이 중국 남성에게 팔려간 수치들이 나와 있는데요. 인터뷰 참가자들 중에 한 번 남성에게 팔려간 사례가 41%, 두 번 팔려간 사례가 45%, 세 번 팔려간 데가 7%, 세 번 이상 팔려간 여성들과 소녀들이 7%가 됩니다. 여기서 벌어들이는 소득이 중국 국내 총 생산량의 6%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대부분이 브로커에 의해서 중국인 남성들에게 팔려가며 그들은 북한 여성들이 도망을 치지 못하도록 감금을 합니다. 또한 노동으로 그들의 인력을 착취하고 성노예로 부리는 부분들, 그리고 팔려가는 여성들이 아이들이 태어났어도 온라인 성매매에 나서서 돈을 벌도록 착취하는 중국 남성들의 잔인성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수백만 달러짜리 성매매에 갇혀 사는 중국 내 북한 여성들과 소년들 인권 문제는 어두운 동굴 속에 갇혀버린 것처럼 보이지 않고 있으며 많은 여성들과 소녀들이 중국에서 희생자로 죽었으며 작은 구조단체와 기독교단체, 한국 정부 그리고 국제사회가 이 문제들을 반강하고 있는 사이에
또한 중국 정부가 북한을 떠나온 사람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그들이 원하는 나라로 보내줘야 함에도 수많은 탈북 여성들이 지금 유리하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내 자녀가 또 나의 동생이 나의 누이가 이렇게 있다면 여러분들 침묵하시겠습니까? 네, 우리가 구호를 외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인권에는 북한인권에 대해서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침묵하지 마라! 감사합니다. 아니, 바빠도 인터뷰를 잠깐 하고 싶어요. 잠깐.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 그랬죠? 네, 네, 이하영입니다. 직함명? 예예예. 예, 예. 네, 아주 포스 멋있죠? 네. 어우, 제가 아주 반했어요. 그래서 인터뷰하는데 인터뷰할 값으로 앞으로 북한 인권에 대해서 맡으셔서 또 하나 단체 만드셔서 활동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야.